한번 보면 취업 생각, 두번 보면 취업 문턱, 세번 보면 취업 성공,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생활 속 궁금한 법을 명쾌하고 쉽게 풀어드리는 코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시간이 꾸며집니다. 네, 네. 자 코코! 네, 생활 법률 함께 해주실 우리 윤종신이 아니고 신종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난주에 네. 네, 되게 정신없이 방송 마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주변에서 첫 방송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뭐라 그러시던가요? 네. 네, 아무래도 법률 용어가 생소하고 딱딱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는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변호사님 오늘 그리고 저 넥타이도 오늘 아주 그냥 재건님께서 시키셨잖아요. 아니, 제가 오늘 네. 바꿨어요. 우리 저 변호사님하고 넥타이를 한번 바꿔보자.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보타이를 하시면 훨씬 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 느낌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어색하지 않나요? 어때요? 어색하지 않은가요? 아유, 어색하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귀엽게 예. 나오고 계세요. 어른 네. 펭귄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네네. 어렵긴 하지만 또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런 법률적인 용어도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맞습니다.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노력을 좀 기울이셔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또 취업엔이다 보니까 네. 취업과 관련 있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률 쟁점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네. 아르바이트, 예. 제가 참 이거 방송 중에 처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두 달 전에 네네. 커피숍을 제가 차려서 저한테도 지금 굉장히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요. 아르바이트생 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장님이신 거예요? 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규모가 워낙 작아서 좀 말하기도 네. 좀 그런데 어찌됐건 사장님이죠, 당당하게. 예. 근데 제가 네. 또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네네. 이제 반대로 제가 또 아르바이트 학생을 또 뽑는 입장이 되니까 좀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겠어요. 잘 들어야겠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사실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워낙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네. 부담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이고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부당한 문제들 앞에서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헌 씨, 재건 씨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연기를 네, 그러니까, 그러시네요. 아, 저는 네. 이게 실제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또 비춰질까 봐 걱정이네요. 자, 해보세요. 자, 연기. 네, 아, 저희가 네. 그럼 사례를 좀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살짝 이런 적이 처음이네. 네. 네. 빨리 해봐. 자, 이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해봐, 해봐. 네. 안녕하세요. 저 아르바이트 구하신다고 해서. 그래, 네. 그래. 네. 잘할 수 있지? 에이. 저 시급이 어떻게 되죠? 4,000원. 아, 4,000원이요? 에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적다고? 네. 할 사람도 많은데 왜 그래? 그럼 그만둬. 하지 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그래,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네. 자, PC방에서 시간당 4,000원의 아르바이트라는 알바맨. 돈이 적다고 나 사장에게 말하니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자, 손해보는 느낌이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그 금액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알바맨. 알바맨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아 정말 네. 사장님 나빠요. 네, 재건 씨는 뭐 아, 이런 저는, 사장님 아니죠. 아, 저는 네. 5천 원 줘요, 5천 원. 오, 얼마나 제가 잘해주는데요. 네, 근데 시급이 이 정도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급여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너무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거나 심지어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돈을 주는 건 또 사장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조금 약자 입장이에요. 좀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저는 네. 물론 그러지 않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자, 일단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뭐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두 분 혹시 현재 네.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죠. 저는 이제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4,58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5,000원을. 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근데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야, 역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답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8시간 기준으로 하면 1급이 36,64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 사례에서 시간당 4,000원의 시급만 받고 일할 경우에
시간당 580원을 손해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8시간으로 기준했을 때는 4,640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1시간은 공짜로 일해준 셈이 맞아요. 될 텐데. 안 되죠, 그러면. 네, 네. 근데 미성년자들도 일단 이 최저임금에 그런 걸 보장받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미성년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요. 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다, 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좀 네. 적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성년자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사장님처럼 이렇게 적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좀 고발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경우에는 먼저 대화를 좀 해야겠죠. 뭐 법률에 앞서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서 대부분 뭐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간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권리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만약에 네. 이때 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업주를 고발하게 되는데요. 고발된 업주에게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주는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소액 재판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학생들이나 미성년자들이 이제 그 당장 일자리가 좀 아쉬워가지고 네. 업주 사장들한테 좀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멋진 학생이 지금 알바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이제 면접을 딱 봤는데 자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네. 저한테 딱 먼저 와서 하는 말이 사장님 4,580원인데 얼마 주실 겁니까? 딱 그러시더라고. 제대로 알고 왔네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저도 모르게 5,000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책정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손해를 본 케이스다. 아, 오히려 사장님이 손해를 보시네. 예, 그런데 예. 이렇게 우리 커피숍의 학생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끌려가지 않고 사장님한테 맞아. 자기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법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 네. 중재를 요청해서 못 받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혹시 재근 씨는 근로계약서를 예. 작성하셨나요? 아르바이트생과? 아니, 방송 중이라서 어떻게 대답할까?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약속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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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아르바이트 안 쓰게 돼요. 예. 근데 아르바이트 경우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4,580원이 최저임금인데 시급을 4,000원으로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4,000원으로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4,580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업주가 지급한 금액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거쳐서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아주 제가 네. 또 이게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네. 제가 또 반대 입장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네. 또 만약에 사장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한테 그만두라고 그러면 또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거며 그리고 이럴 경우에 우리 또 학생들이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아르바이트 해고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또 사례로 저희가 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연기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얄바. 예. 내일부터 당장 그만둬야겠어? 아니, 왜요? 왜 갑자기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아, 뭐 장사도 안 되고 말이야. 예.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동안 제가 적은 돈 받으면서 그래도 가족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그러시면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쪽 사정이고 나도 나름 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어. 그렇게 알겠어. 사장님 나빠요. 네. 네. 자, 카페에서 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알바맨. 두 달 정도 더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내일부터 그만둬! 라고 말했습니다. 자, 월급으로 받던 월 80만 원도 아쉽지만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재원 씨, 저런 사장님 되지 마셔야겠어요. 아, 예. 네. 저도 순간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하도 네. 매출이 안 나와서 아, 그냥 내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또 네. 제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는데요. 사례의 경우 알바맨의 경우는 월 80만 원을 받고 일했는데 이럴 경우 한 달 급여 8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한 달 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 대부분 사장이 해고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아르바이트 해고도 근로법 기준에 어떤 보호를 받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함부로 나 그만두라고 그런 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래요. 저기 함께 가족처럼 꾸준히 계속 영원히 함께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네. 사장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하는 날에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 31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네. 1년 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개월 이내 수습 중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알바면은 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상 31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해고 예고는요. 30일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지나고 나서 31분에 한 달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뭐, 저도 저지만은 저는 사실 학생들 편이거든요.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업주들한테 네. 좀 당하는 어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만 잘 체크해도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오늘 아르바이트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카카오톡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주유소 알바 중 시급은 5천 원. 네. 5천 원이면 뭐 괜찮다고 하셨죠. 것 네. 예. 저도 아르바이트 중인데 네. 궁금한 거 많아요. 아, 네. 보내주세요. 예. 지켜봐 주세요. 예. 네. 개인 사정으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는데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조금 궁금하네요. 그래요? 네. 개인 사정으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예. 어떻게 보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알바생은 또 따로 뽑아야 되니까. 예, 제 입장에서 손해. 아, 제 입장이야. 업주 입장에서 손해죠. 예.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한 만큼의 보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30일 이전에 일을 사용자한테 통지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것보다 짧은 기간에 사장에게 통지를 한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사장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 측에서 이를 또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손해를 핑계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상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장이 나도 10만 원을 손해봤으니까 받을 급여에서 10만 원을 빼고 주겠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책정하는 거 네. 있잖아요. 왜 그만큼은 손해 입혔으니까 반만 주겠다. 뭐 이런 거는 불법이라는 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일할 만큼의 그런 대가는 충분히 이제 법으로 보장이 돼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사실 이 업주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뭐죠? 월급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장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대부분 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업주들이 조치를 따르게 되어 있고 그래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런 업주들은 그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상대로 해서 소액 재판을 해서 민사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사장은 그냥 손해를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장은? 예. 예, 재근 씨 같은 사장님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장도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취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사장이 만약에 사람을 바로 구했다면 통상적인 손해는 없으니까 근로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것인데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았다면 그에 따른 금액을 배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될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네, 궁금증이 좀 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톡 좀 보죠. 네. 다음 달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네. 네, 들으셨죠? 일단은 30일 전에 말씀하시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네. 거 지키셔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장이 돈 안 주고 튀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네. 끝까지 꼭 잡아내시길 바라겠고요. 가게를 닫았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요. 네, 그래요. 아르바이트생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이분 굉장히. 아르바이트 당연히 네. 무급 아닙니까? 무급? 아닙니다. 상시 1인 그래요? 이상의 근로자가 네. 근무하는 사업장이고 일주에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네, 아르바이트생 하면 사실은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것조차도 꿈꾸지 못한 경우인데 예. 유급 휴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예.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막 뭐 연차, 월차 이런 거 막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일주일을 일하기를 정하고 그날에 모두 개근을 했으면 하루에 유급 휴일이 있는 거고요. 한 달을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을 하면 1일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모두 개근했다면 1일에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 통상적으로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주 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든 직종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예. 저희 같은 프리랜서도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맞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아, 프리랜서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적 약자야. 저희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못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예, 개인적으로 아무튼 좀 상담을 다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꼭 상담 나눠야 되겠어요. 끝나고 예. 나서. 예, 갑자기 어려운... 유급휴가에 눈이 번쩍 띄는데. 네,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근데 예.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 정도의 보장을 받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역시 알 만큼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도 모르고 이렇게 재건씨처럼 업주, 네. 사장님 입장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일 터졌을 때 큰일 납니다. 네. 우리 프로 오늘 잘 보시고 네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런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아까 휴가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네. 이게 휴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사실은 입장에서 이제 사장님 그렇죠. 저 이만큼 일했으니까 30분 쉬겠습니다. 1시간 쉬겠습니다.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사장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요. 그냥 푹 쉬어.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이게 현실과 이제 법적인 이론에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 요청을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중재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 방송을 좀 안 봤으면 오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생생한 취업의 모든 것, 취업엔 수요일 선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보다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